오늘 회의 시작합시다. 예, 오늘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이번 메르스 대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WTO 국제 보건기구죠. 감염병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신뢰를 얻어라, 빨리 발표하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라, 계획을 세우라, 이 다섯 가지의 가이드라인인데 안타깝게도 이번 정부에서는 이 대책, 이 가이드라인을 거의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가 봅시다. 아, 정부가 이번 그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신뢰를 못 얻은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어야 되는데 초기에 발표를 너무 늦게 늦장 대응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언론에 최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비밀을 자꾸 지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인터넷상에 유언비어가 나도는 문제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아하, 이 차장 그때 그 언론 발표를 통제한 게 그 어디서 나온 가이드라인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서구 사회 국가들의 보도를 보면 메르스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병이 아닌 걸로 이미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물론 사우디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각각께서는 미국 자료에 근거해서 미국에서 메르스 관련한 환자가 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진료가 치료가 완치되었기 때문에 메르스 관련한 내용에서 굳이 우리 정부가 이것을 오히려 크게 발표한다면 오히려 생활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우려로 인해서 아마 보도를 자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나 사우디의 사례를 충분히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전파가 좀 심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예상을 벗어났죠.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처음에 이걸 담당을 했다가 이렇게 늦장을 부리게 된 거지? 아무래도 보건복지부를 지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복지부를 털어야 되겠구만.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번 다음 회의 때 대령시킬까요? 아, 이 VIP께서 이게 낙점한 사람은 함부로 조사는 할 수 없고 일단 언론 발표 쪽을 그 보건복지부를 집중적인 타겟으로 해서 네. 보건복지부의 무능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좋겠네.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라. 뭐 이 얘기는 어차피 우리 눈높이와 국민의 눈높이가 다르지 않아요? 국민들은 모르는 게 약이야. 아는 게 병이니까 지금처럼 그 정보 공개는 최소화하고 일부 안에서 치료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 이외에는 나머지 쪽은 전체적으로 자료 공개를 금하게끔 현장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좀 내리는 게 좋겠어.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34조 6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감염병 예방법 6조 2항에 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하하, 1차장. 네. 아, 이런 내용들은 국민들한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이거 언론 보도에서 100% 다 삭제하라고 해. 특히 저 그 관리 등 정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저런 내용은 저 엠바고 걸어서 모든 언론에서 그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게 나중에 가서 이거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돼요. 이런 것들을 흘러나가면. 각 언론사 보도국 차장단 모임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으로 바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저 어디 고깃집 가서 한우 먹이고 그 지금 하는 대로 예방법 관련한 내용들은 절대 신문이나 언론에 엠바고 걸 수 있도록 하고 나가면 보조금이고 지원금이고 다 끊는다고 해. 한우 먹는 건 저도 가도 될까요? 아, 지난달에도 법인카드 말이야 보니까 아니 장모 생일 선물 사는데 그 카드를 왜 쓰나?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저걸 그냥 군대 후비만 아니면 잘라야 되는데. 자, 다음 거라 해. 네. 아,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실 컨트롤타워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대책본부, 메르스 중앙대책본부, 민간 합동대책반, 민간 합동즉각대응팀, 청와대 메르스 TF, 청와대 수석비서관 운영 TF 이렇게 많은 컨트롤타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장,
저 사람들 저 민간인이야? 공무원이야?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컨트롤타워가 난립하다 보니까 각 컨트롤타워에 사람들이 중첩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 전 정부에서 조직했던 그 방역대책본부 뭐 그 관련돼서 그 질병관리팀이 있었잖아. 그 팀 이번에 왜 이렇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못했나?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장님 저기 예산 문제로 인해서 지난 정부 때 구성돼 있던 사람들도 지금 이 메르스 사건에서는 좀 투입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으로 그렇다고 저희가 또 저희 부서 예산을 거기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하, 이게 저 수석비서관 TF도 그렇고 메르스 대책본부 담당도 이거 다 저 민간인 그 김 박사가 그 운영을 주도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연구용업비를 그 600억 넘게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 아, 이래서 이거 민간인한테 일을 맡기면 안 된단 말이지. 이번 저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에 있어서는 그 메르스 대책본부 나 그 민간합정대책반 쪽에다가 책임을 모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치고 갑시다. 이게 청와대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운영 TF 쪽에 대한 언론에 대한 그 보도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언론사들 출입 금지 시키고 또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려나 하거나 그 데스크에다 전부 함구령 넣어가지고 청와대의 메르스 TF하고 수석비서관 TF 쪽은 언급 안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냥 대책본부하고 민간합동대책반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했고 그게 예산 부족이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뭐 확보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야 우리 목도 있고. 자, 다음 갑시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이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알려진 건 5월 29일 현장을 찾은 역학조사관을 병원 보안요원이 차단을 해서 출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건이 있었고요. 5월 30일에는 응급실 환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감염병예방법 제5조 의료기관은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는 이 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그 메르스 사태만 잘 관리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처리만 했었으면 아주 메르스 전문 병원으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밀어줬는데 아 이거 밀어주는데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면 어떡하나. 5월 29일 그 역학조사관을 차단했다는 얘기는 언론에 나갔나? 이미 나갔습니다. 삼성이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국가 기밀 사항에 속할 수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역학조사관에게 충분한 상황을 설명하고 차후에 정보를 통지했다 하는 쪽으로 언론 대한 발표를 좀 바꿔요. 근데 그 삼성병원이 사실 저희 대한민국의 굴지의 병원이고 저희 대한민국이 삼성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병원에게 그런 지시를 하기가 삼성 측에서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주니어 말고 그 밑에 그 언론 담당 실무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그 친구를 한번 불러드려요. 여기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도 뭐 일부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아 말이야 그 저 부서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잊지도 않은 키트를 말이지 2000세트나 삼성병원에만 이 6월 1일 날 줬단 말이야, 우리가.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든 국내에 있는 그 메르스 감염 환자들을 맡아서 케어를 했으면 이게 잘 처리가 될 텐데. 아, 이 사람들이 통제를 오히려 못하는 바람에 그냥 전국 확산이 돼버리고 그 바람에 15일 지나가지고서 지금 우리 그 검진 키트들 내려다 보내는 바람에 전국 각지에서 지금 다 이거 터져 나오는 게 들킨 거 아니야. 아, 나 이 사람들이 이건. 아, 이게 돈 있는 것들이 이게 말들을 안 쳐먹어서 난리란 말이지. 네, 지금까지 문제점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 문제의 원인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꾸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이러면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
아, 그건 그때 그 삼성이 요구해서 한 거 아닌가. 아, 나 이거 참. 그 다음에 청와대 관계, 이건 또 언론에 나와버렸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의료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민간 병원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민간 병원의 명단도 공개할 수 없고, 환자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쉽게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나 이거 참 VIP랑 친해서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민간병원이라는 게 삼성 말고 다른 민간병원 있어 지금? 지금 애초에 처음에 명단 공개를 해서 국립의료원 같은 쪽에다 몰고 가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삼성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큰 소리 쳤다가 이렇게 된 건데, 아, 나 이거 일은 딴 놈이 치고. 아,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짜증나는 것만. 아, 나 이 자식들 정말. 그럼 문영표 복지장관은 혹시 또 사표 낸다는 얘기 있었나?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또 VIP가 그냥 밀고 가라고 했는 모양이구만. 아, 일단은 뭐 문영표 복지부 장관 업무 시절에 취임 이후에 해왔던 그 정책들, 실책들, 혹시 독직이나 배임에 관한 부분들 있는지 뒷조사해서 리포트 올려요. 만일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선에서 끊어야 되니까. 아, 무능한 쪽으로 복지부 장관이 전혀 인식을 못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컨트롤 못한 쪽으로 여론을 조성을 하자고. 자, 얼굴을 봐도 매우 무능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이 조직에서 그 정도 그 나이에 그만큼 올라갔으면 은퇴할 때 된 거지 뭐. 자, 적당하게 퇴임 선물이나 준비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자. 자, 다음. 네, 두 번째는 현재 이 대한민국의 의료기관 체계가 민간병원이 너무 지나치게 비율이 높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90%가 되는데 실제 다른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어느 정도 차이지 지금? 일반 OECD 국가들은 절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간병원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게 됐나? 이거에 대한 원인을 어느 쪽으로 몰아가야 할 것인가가 고민이네. 일단 원래 원인은 이 삼성병원을 시작을 해서 이 대형병원이 나오면서부터 모든 병원들이 다 이 대형병원을 만들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과도한 경쟁이 좀 붙은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소병원들을 싹쓸이해서 몇몇 그 대형병원 체인 형태로 몰고 가자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그 방침이고 또 뭐 협약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아직도 이 자잘한 민간병원들이 좀 살아남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퍼센트를 차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예 이 기회에 말이야 각 병원들 설립 기준들을 좀 강화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소형 중형 그 민간 병원들을 싹쓸이해서 없애고 외국계 병원이나 대형 병원 체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민간 병원 설립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청와대에서 이제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높이라는 거 아닌가. 아, 설립 자본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병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무 조항을 좀 높여서 뭐 조그마한 병원들 그 설립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 버리라고.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의료 병원에 대한 민영화가 체인이 되면 뭐 이런 얘기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거야. 자. 예, 그다음 문제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병원 평가 업무를 원래 정부가 하던 거를 민간 기관으로 이전한 게 또 문제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이 대통령 또 이것도 어느 사람한테 이거 평가 업무를 밀어준 거야? 이거 원래 뭐 건보에서 하던 거 아니었나 이거? 그렇죠. 정부에서 해야 될 걸 민간 업체에게 그냥 평가를 맡겨버린 거죠. 일단은 그 청와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 그 관련 자료들 협조해 줄 수 있는지 좀 물어봐. 한번 영전돼서 올라가더니 뭐 지시만 하고 한번 도와주는 게 없구만 이 사람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자, 마지막 원인인데 지금 현재 실제 이번 사태에서 메르스 환자들의 다수를 이 공공의료원이 실제 치료를 했습니다. 특히 삼성 서울병원에도 없는 음압 격리 병상을
여러 의료, 공공의료원들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병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수가 OECD 평균이 3.25개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1.19개, 절반도 안 되고 있고요. 공공병상 수도 비율도 OECD 평균은 75%인데 우리는 9.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설, 인력, 예산도 극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의료미용법 개정해서 병원 내에서 호텔도 짓고 뭐 대기실이나 사우나나 뭐 식당이나 이런 사업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 아닌가. 이거 자체는 이 OECD 애들하고 우리하고 또 건강에 관련된 복지 예산이 다르다는 면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은 민간 자본에 의지해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료보험비 인상안은 이번에 이거 같이 연계돼서 올라간 걸로 아는데, 일단은 이거구만. 음악 격리 병동. 결국 이번에 그 삼성에서 70% 이상 나오는 그 환자들을 계속 유출시킨 게 저 결국 음악 격리 병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일단 그 언론에서 음악 격리 병상 그 내용한 데이터들 최대한 엠바고에서 갖추도록 하고, 일단 하나 시범 케이스로 삼성병원의 이야기를 해서 아주 초현대적인 음악 격리 병동을 하나 만들고 그에 대한 홍보를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2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호흡과 병, 그, 이미 뭐 호흡과 병동을 분리를 해서 이런 뭐 병상을 갖춘 새로운 체계를 하겠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이고, 앞으로 삼성 서울병원 이번 사태만 지나면 전 세계에서 메르스 전문 병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와 희생을 치렀으니까 이제 뭐 버린 만큼 거둘 때 되지 않았겠어? 뭐 나중에 자체적인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소리만 안 들으면 되는 거지. 근데 공공의료 시설 병원은 지금 더 이상 늘릴 방법이 없다는 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겠나? 일단은 공공병원이 항상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돈도 못 버는 병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국민의 혈세로 이걸 다 적자를 메꿔줘야 되는가?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런 병원, 이런 메르스 사태가 반복해서 발생될 경우를 생각하면 현재 전문 병원을 어떻게든 하나 갖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정부에서도 지금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하자고. 일단 보건복지부에는 공공의료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호흡기 관련 병동, 전문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겠다라고 국회에 통보를 하라고. 나중에 예산 통과가 되면 지금 있는 민간병원 하나 이렇게 공공의료원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어디 한 군데 지정해주고,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끝 아닌가? 그건 뭐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해줄 문제고 우리는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가자고. 이게 국가의 대사가 많은데 이런 그 메르스 말이야 사람 한 30명 조금 넘게 죽은 거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시끌시끌해서 되겠어? 1차장, 이 감염 환자들 말이야, 병원 내 감염으로 메르스로 사망한 사람들, 나중에 그 병원이나 국가의 그 민사소송 같은 거 준비하는 이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거 없어?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감염법, 예방법 이런 것들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책임이 있다라는 이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염병이더라도 이거 다 이제 나라 탓을 하고 말이야. 이게 우리 국민 의식이 갈수록 이렇게 돼서 되겠어? 2차장. 네. 그 불온한 모임들 조직되는 쪽에 우리 불행 의원들 한 두세 명 섭외해서 미리 침투시켜 놓고. 네. 이미 침투시켜 놨습니다. 아, 그래? 역시 2차장은 일을 잘해. 자, 좋은 대학 나왔지?
아,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그 미리 우리 요원들 심어 놓고 거기서 중책 맡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의사 결정되는 순간에 가서 전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사전 대책 취하라고. 현재 집어넣은 요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아직까지 어떠한 불법적이거나 의심할 만한 사례가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네. 시위를 시작하게 되면 네. 어차피 가두 시위로 나올 테니까 그때 뭐라도 엮어가지고 한두 놈만 잡아서 집어넣으라고 해.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돈으로 회유를 해야지 뭐. 자, 다음. 예. 지금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한국의 우려현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대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방역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된다. 지금 역학조사관이 3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문직 공무원은 2명뿐이고 나머지 32명은 군의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인력으로 재편해야 되고 숫자도 훨씬 늘려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까지 질병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지자체의 이 대책본부들을 다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병원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병원이 이 국가 방역체계의 기본 역할을 맡고 민간병원들도 여기에 동원시킬 수 있도록 파악을 다 해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이번에 역학조사관들 말이야. 저 사람들을 일단 공무원 형태로 각 의료공단, 의료산하공단의 준공무원 형태로 전부 영입하는 방안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뭐 이번에 뭐 선주협회에서도 공단 하나 세워가지고 옛날 있는 사람들 다 그대로 흡수해서 원래 조직대로 다시 만들었더구만. 그다음에 새로 사람을 뽑으면 관리도 어렵고 교육도 힘들고 하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준공무원 형태로 해서 바꿔주는 걸로 생색만 내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권한을 줘놓게 되면 이게 또 말 많은데 말이야. 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 논리를 해야 되지? 2차장?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인천광역시도 그랬고 성남시도 상당히 많은 이제 부채를 가지고 고용을 치렀는데 지방의 질병관리체계를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난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다가온다. 이런 논리로 대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일단 이 우리 정부 들어서부터 그 지방 교구분 그 교부금을 많이 줄였으니까 지금 새로 어떻게 어떤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라고 그 예산 부분을 좀 뻥튀기를 해가지고 용역 보고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언론에 씩 던지라고 해. 일단 유럽의 선진국들의 질병관리 체계에 제일 예산이 많이 나오는 걸로 해서 그런 사례로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한민국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드는가, 예산이 많이 드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자료를 취합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국민은 그 뭐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세금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나 이게 거부감 가지게 돼 있거든. 이 질병관리 체계를 지방에 넘겨주게 되면 이 보건부터 시작해서 방역, 뭐 축산물이나 지금 관리되고 있는 그 질병 방역 부분까지도 이게 또 끝도 끝도 없이 요구를 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요. 문제는 이게 공공병원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계속 높아질 거라는 이 부분인데 현재 우리 공공병원들 중에 가장 그 좀 신뢰성을 얻고 있는 데가 어디지? 아무래도 서울의료원이 가장 크죠. 그럼 이번에 서울 그 메르스 사태 진전과 함께 서울의료원의 활약, 역할 이런 거 좀 위상을 좀 집중적으로 올리고 네. 기존의 그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보다 이 전문화되어 있는 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민간병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 그 법령으로 준비하겠다 해서 그 법 준비하는데 뭐 한 또 6, 7년 걸릴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공공병원 중심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로 해서
대책 준비를 하고 자료들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의사협회에도 미리 그 반발 나지 않게 미리 그 속내는 좀 설명을 해주라고. 어차피 어떻게 국가가 그 일일이 공공병원으로 갖고 민간 의료 국민들 감기 걸리고 말이야 이 잘 자란 것까지 다 관리를 하겠어 이거. 자 다음은 네 두 번째는 나왔던 얘기인데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을 일단 지금 있는 의료원도 줄여야 될 판에 자꾸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응압 격리 병상과 1인 병실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 입원실을 1인 병실로 만들게 되면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자꾸 1인 병실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번에도 그 보라고 말이야. 이 1인 병실들 왜 많이 있잖아. 그 하루 350만 원씩이면 들어가두구만. 응? 그거밖에 안 합니까? 아, 우리들은 그냥 그 우리들은 또 할인 혜택도 있고 또 원래 저런 1인 병실은 민간인들 사용하라고 짓는 게 아닌데 아, 돈이 없어서 이 1인 병실이 없지. 1인 병실이 부족해서 뭐 치료를 못 받았다 뭐 이런 논리는 좀 아, 좋지 않은 논리인데 말이지. 아니 요즘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잘 해주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메르스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1인 병실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메르스 환자들이 1인 병실에 전부 다 있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1인 병실은 대한민국에서 1%만 있으면 돼. 그건 뭐 지어놔도 쓰지도 못할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아 그럼 자기 집에서 그냥 자가치료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면 될 거 아닌가? 어차피 뭐 예산상으로 뭐 불가능한 얘기니까 저런 요구들은 현실성 없는 요구다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자고. 그 다음에 지금 간호 인력을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간호원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간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까지 이 병을 옮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간호 인력이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 인력을 좀 확대해야 될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간호대학교 네. 그리고 간호사 뽑는 그 채용 인원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간호대학 짓는 대학들 지원금 주겠다고 발표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저 국민들 요구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좀 준비를 하라고. 어차피 그 대학들이 이게 간호대학들 돈 안 남아서 안 지어. 간호 인력을 확대하되 정식 간호 인력보다는 간호 조무사 인력, 네. 어시스턴트를 많이 늘려가지고 취업의 기회도 확대하고 그리고 뭐 인력도 늘렸다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플랜을 준비를 하라고. 아, 어차피 그 친구들이야 간호 조무사들이야 뭐 최저임금 수준 아닌가 병원도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그럼 아예 그냥 간호 인턴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간호 인턴제를 만들면 뭐 월급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턴이니까요. 그냥 3개월 뼈 빠지게 일하고 하나의 경력으로 나중에 경력 삼아가지고 간호사 지원하라고 하면 되죠. 그건 뭐 우리 흔히 쓰던 매뉴얼인데 네. 일단 각 병원 측에서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호사들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선 정도로만 해서 그냥 언론 플레이 하는 걸로 가자고.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하고 있는데 민간의료 부분에서 인력 확대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병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걸 강제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만드는 게 이게 이번 사태 해결하는 뭐 매뉴얼이 될 것 같아. 아, 이 경제적 어렵다는 논리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 부서에 들어온 지 지금 10년에 다 돼가지만 10년 내도록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야, 이 경제가 정말 살아나면 저희는 정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말만 막히면 그냥 경제. 아, 1차년도 좀 그렇게 좀 해보세요.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가 어려운데 뭔 말이지? 데모라고 말이야. 뭐 시민단체가 나서가지고 왜 저러는 거죠? 우리 각각에서 지금. 저 친구는 아 너무 매뉴얼이야. 아니 경제가 어려워도 국민의 건강이 더 우선 아닙니까? 아니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의 건강한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살게 돼. 통계 자료가 있어요. 통계 자료로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 보라고. 전체적으로 만 오천 명 이상의 의심 환자가 있었는데, 대부분들이 서민들 아닌가. 응? VIP층이나 고위직이나, 우리 뭐 고급 강무원 등에서 누구 감염자 나온 사람 있어? 이거는 자기들이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걸 갖다 왜 국가 탓을 하나? 아, 참 짜증나게 말이야. 자, 뭐 마지막 브리핑하라고. 우수 인력 확보의 문제인데, 지금 우수한 의사들이 공공의료원으로 가지 않으려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우수 의사들을 공공의료원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프로야구 선수가 뭐 아마야구 가서 뛰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이지. 뭐라고 답은 해줘야 되겠는데, 나 이런 뻔뻔한 요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정부가 좀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의사를 쉽게 채용할 수 있게 예산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은 아무리 봐도 그 우수 의사라고 하면 다들 먹고 살 만한 집안의 부자들일 건데, 부자들의 돈 버는 자유를 법으로 어떻게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예전에 이 강만수 장관께서 전 정부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돈을 벌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냐고. 그런 논리로 대응을 해서 의사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진짜 힘들게 공부했는데, 아니, 이제 좀 본 좀 뽑아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논리를 좀 세우면서 우수 의사들은 민간 병원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대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의료 민영화 되면 말이야, 지금 있는 그 스타 의사들은 어차피 다 민영 병원으로 다 옮겨갈 것이고, 또 그런 병원에 있어서 자기들이 자기 돈 써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겠나? 어? 그건 뭐 소비자의 선택인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경쟁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얘기인 거고, 이건 우수한 의사 인력이라는 부분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우수한 의사를 지정할 것인가.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니야. 어? 결국은 비싼 돈 내고 비싼 진료비 받는 의사가 우수한 의사인 거야. 그 사람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는가. 응? 아, 이런 논리를 말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할 텐데. 아, 이걸 어떻게 좋게 포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민간병원 의사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아산병원. 아, 그 사람들이야. 병원에서 500만원, 1000만원씩 그 돈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 이걸 저희가 어떻게 좀 방송국에 압력을 넣어서 공공의료원의 의사들이 중점적으로 방송에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와 또 조중동은 거의 뭐 친하지 않습니까? 조중동의 의료 관련 칼럼은 전부 다 공공의료원 의사들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대책이긴 한데, 그래서 유명해지면 또 민간 의료원 가는 거야. 아. 한국 사람 속성이 다 그렇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 중이다 라는 정도에서만 발표하고 끝내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의료법 시행령을 손을 봐서 병원의 수영장, 쇼핑몰, 호텔 이런 것들을 짓도록 허용을 했는데, 만약에 이 병원에 쇼핑몰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거기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이 적자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의료원들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다, 이게 다 의료 민영화로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차장님, 저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주로 이렇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제가 보기에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라는 저 논리 속에 빨갱이 사회주의 사상이 지금 물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원이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까?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돈도 버는 곳이죠. 그러게 말이야. 이게 언제부터 이 나라가 그 복지국가였다고 말이지. 응? 아니, 국가가 이거 아픈 사람을 다 이거 다 알아서 치료해내라는 논리 아닌가, 저거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볼 때 병원이 환자를 더 많이 치료하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지 더 많은 환자들을 또 병원에 데리고 오고 치료를 하고 그런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일부 시민단체 세력들이
병원은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왠지 우리 각하에 대한 아주 이 높은 불신감을 가지고 정부의 활동을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좀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의료민영화 반대 시민단체에 대해서 정부 관련된 다른 조사들 집중적으로 시작하고 이들의 주장 속에 혹시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개념이 없는지 국법법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병원의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수익 사업을 허용한 데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없는 애들은 늘 그래. 돈 버는 사람 보면 그렇지. 어차피 뭐 6.1자 외에서 중요 범행들도 다 통과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포장을 위해서는 조금 그 각 병원들에서 저기 그 희생 좀 하라 그래. 이렇게 벌어들인 돈 가지고 뭐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뭐 희귀병 환자들 지원 뭐 이런 사업에 쓰겠다. 아마 한 1, 2% 그 정도 뭐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법안 정도 내놓고 뭐 민심 얻는데 방향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권유 좀 하라고. 아,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챙겨줘야 되나? 자, 오늘 회의 뭐 이 정도 하고 각 언론기관에 그 브리핑 할 것들 그리고 엠바고 내 것들 정리하고 의사협회 협조 부탁 좀 하고 뭐 어차피 그 언론사들 한번 자리 모아가지고 회식 한번 하자고. 오늘 저녁까지 각 언론사 관련 내용 정리해서 보고 올리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관련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식 날짜는 조만간에 잡아서 그보다는 이제 부장님께서 골프 라운딩을 한번 하시는 게. 아, 요즘 그 골프장마다 이 뭐 이상한 그 저 단체들 그 카메라들이 많아가지고요.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어. 다음번은. 예. 아무튼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번 브리핑 할 때는 말이야 좀 이런 거 말고 좀 그 돈 땜이 좀 될 수 있는 거 큰 거 좀 사업 좀 그거 좀 잡아가지고 이거 해봐야 뭐 얼마나 벌겠어. 봉투나 몇 개 들어오고 말리를 말이야. 오늘 여기서 마치자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